다들 편안했지양 제주어 뉴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가양 지난 6월 17일부터 4.3 희생자 증하고 유족 증을 발급 허염증 고람신계마 씨. 지난 4월부터 현재 고장 접수된 발급 신청 대상자는 양 희생자는 26명이고 유족은 6,300여 명 등으로 조사되어 근해 몬타커민 현재 6,510명이란 햄신계마 씨. 경원한 제주도에서는 6월 17일부터 유족증 등을 초례로 발급해 줌신 디양 이달 말 고장 신청자 3천여 명신들의 우선 전달을 할 거란 고람신한 잘들 기억해 놔둡서에 4.3 희생자 증하고 유족증을 발급받으면 양 제주항공으로 비행기를 탈 때에 항공료가 최대 50%나 감면이 되고 제주도 문화관광시설에 입장할 때에는 공짜로 갈 수 있는 호난 잊어버지 마랑 유족증들 발급을 받읍서에 물령아리 오름 습지가 일신 서귀포시 남원읍이 람사르 습지도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제는 반가운 소식들 들어집디가. 서귀포시가 곧는 걸 보나냥 환경부 허구 국립습지센터 등이 지난 5월에 남원읍에 대한 현장 평가를 실시했신디양. 그 결과 인증기준 10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내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었제 마신게. 경원한 양, 환경부에선 오는 10월에 람사르 협약 사무국 독립자문위원회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이 되면 양, 2021년에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된 고람신계마 씨. 경원리 물령아리 오름 습지는 양,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 차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내 벌써부터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디 마신계. 제주시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소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하고 화재보험을 들 거란 허염수다. 보험 가입 대상은 제주시 290개 경로당인디양 보험에 가입을 행놔두면 어르신들한테 예상하지 못한 소고가 일어날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 좋을 것 알마마시. 경호곡 양, 제주시에서는 경로당의 전기하고 가스시설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전기가스공사의 안전점검도 받을 거래 냄신게 맛이. 만 65살 이상의 노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양,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준다는 허염수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 신디 주는 디양 만 65살 이상의 근로자하고 근로계약허용은에 고용원 디가 해당되염쩐 햄수다. 지원은 혼사름당 월 20만 원으로 최대 5명 고장 가능하된 햄신게 맛이. 장려금 신청은 양 다음 달 5일 고장 사업장 소재지 읍민동 사무소에 허민될 거우다에 제주지역 60대 이상 어른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불만이 막 높아점대는 수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너문의 제주지역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상담원 건수는 799건인데양 이건 지지난해 곧등기간에 비하여 10.7%나 증가한 거랜맛이. 경원디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상담은 70건으로 제일 하고 그 다음이 텔레비전 홈쇼핑 또시 그 다음이 전화권유 판매래는 수다. 고령 소비자들이 상담을 진로 하영원 품목은 양, 이동전화 서비스, 택배 화물, 그리고 침대, 휴대폰 순이랭 고람수다. 예, 콧대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양념으로 쓰이는 재료인 마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표주로 마늘을 제주에서는 콧대산이라고 합니다. 무사 콧대산이라는 것과 콧대산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콧대산이라고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말로 마늘의 뜻입니다. 이는 그냥 명사를 만드는 접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콥에 있습니다. 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진 낱개를 뜻합니다. 마늘을 보시면 비늘을 벗겨보면 6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9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콥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져 있는 마늘 하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기역 또는 비음이 붙어 있으면
나누어진 나라라는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콥대산이 콥이 그런 경우입니다. 가끔 곱없이 넙두지 말라 할 때 곱없이도 기역 비읍이 있어서 분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호박도 보시면 위아래로 홈이 패여 있는 호박이 있는데 그 경우를 갑 갈라진 호박 그렇습니다. 해녀들이 쓰고 있는 패학인 경우도 위아래로 줄이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갑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곱없이의 곱, 갑 갈라진의 갑, 갑줄의 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나누어진 그것 하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마늘 스트리는 마농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마농이라고 하는 것은 문란어의 마노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콧대산이 마농 또는 지역에 따라서 순개비, 순개비 마늘 하는 것들은 모두 표준어 마늘에 해당하는 어휘들입니다. 제주어는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지역 농가 고치밭에서 고치잎을 위축시키거나 몰라 죽게 하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지 냄새난 조심들 없어에 제주농업기술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현재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호는 버랭인디양 이 버랭이가 고치잎 신들의 웬겸째 허멍 농약을 쳐서 헐거랭 곧는 것 닮읍디다. 경어곡 바이러스가 발병된 고친낭은냥 비닐봉지 등으로 톤톤하게 쌍근에 땅소곱이 묻거나 불에 캐와 불어서 다른 뒤를 맹기지 않을 거랜 고람신게 맛이. 농민들이 시당 남은 농약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고정감인 처리를 해준다는 냄수다. 서귀포시는냥 6월 17일부터 읍면동에 설치된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폐농약 원액을 시범적으로 수거허용 처리를 혼대 냄신게 맛이. 농가 등에서 시당 남은 농약을 재활용 도움센터에 고정강 전문용기에 담아 놔두민 전문업체에서 똔 지역의 고온소각시설로 운반을 허용 처리할 거란 맛인게. 경원디 트지 아니온 농약은 양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 분고 등 농약을 폰디레강 반환을 허민 된대 냄새난 잘들 아락 놔둡사에. 에어커튼이란 엄말 들어집디가. 제주시가양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영 버스 정류장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고람신게 맛이. 무슨 말인고 허민양 에어커튼은 안내허고 백겨띠 공기가 섞어지지 아니하게 막아주는 막인디양 버스 정류장에서 스위치를 누르면 5분 정도 막센 보름이 나오는 시설 맛인게. 경우는 싹싹 더운 여름에는양 버스 정류소에 간근에 스위치만 누르면 시원한 보름이 나온대너난 버스 지둘릴 때도 덥지 아니하여영 좋을 거 담지 아니오과. 경원디 에어커튼은양 현재 중앙차로 정류장 두 바퀴에 설치가 되영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엄수다. 개난 제주시는 앞으로 추가로 제주대병원 정류소하고 중앙요구 정류소 등 몬타코형 에어커튼을 14바퀴에 82개나 설치할 거래 마신게. 경호국 제주시에서는 양 버스 정류장 천화반도 알루미늄 복합 판넬로 바깥근에 뜨거운 배도 들어오지 못하게 허켄 고람수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 주에도 하간 소식 가정 없구다. 편한들 러십사양.